중학교 때 방송반 할 때도 진해철 선배님이셨군요. 예, 예. 예, 넥스트 노래 엄청 많이 들었었고요. 제가 이 친구들과 친구다. 내 아는 이들과 같은 또래다라는 걸 만천하에 알릴 수가 있어서 굉장히 기대되고 어떤 반응이 나올지 정말 기대됩니다. 일단 눈이 네. 두 개 있고요. 네. 아, 수가 같다. 네. 네. 한 군데를 딱 말씀해 주시죠. 네. 어떤 마음? 우리의 정서? 정서가 네. 같다. 새벽에 잠이 안 온다고 그러면서 이 질문 자기 뭐라고 대답하냐고. 뭔가 조언을 오늘, 좀 해주셨나요? 아니, 오늘 기대하라 그러더라고요. 저 역시 이 친구들과 친구들을 제가 친구다라는 걸 만천하에 알리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었고요. 그리고 또 친구를 믿는다라는 그 이 모토가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에너지였어요. 그래서 이게 참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예전에 늑대 유혹 때 뭐 한선이랑 맞아요, 조현선 씨. 예. 그때 이후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. 제가 처음에 이제 원작을 접하고 한국에서 이제 영화로 만들면은 재미가 있겠다라고 그리고 충분히 하고 싶은 메시지도 분명했고요. 영화사 집에 이런 게 있는데 재밌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지나가다가 저 보고 저 쳐다보면 이제 엔진데 저 보고 놀래시고 막 이러시니까. 네, 계속 NG가 좀 났었죠. 어떻게 보면 놀러 오신 거잖아요. 뭐 쇼핑을 하러 오셨거나 뭐 지나가시거나 예. 뭐 그 속에서 혼자 이제 일을 막 하고 있으니까 네, 좀 창피했어요. 네. 저 신해철 선배님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었는데요. 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방송반 할 때도 신해철 선배님 예, 넥스트 노래 엄청 많이 들었었고요. 친구들의 우정에 관한 얘기인데 골든 슬럼버라는 곡이 이제 폴 맥카트니가 비틀즈 해체하고 이제 흩어졌던 멤버들을 다시 모으고 싶어서 만든 곡이라고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취지랑도 제일 잘 맞고 네, 그런 거 골든 슬럼버. 네.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신해철 씨의 네. 팬이시라고 네. 말씀해 주셨고 부담감보다는 그냥 그 소설이 가진 그냥 정확한 메시지들을 관객분들한테 그냥 잘 최대한 잘 전달해드려야겠다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의 사명감도 있었고요. 나약한 강동원, 불완전한 강동원, 좀 불쌍한 강동원 이런 걸 보는 재미가 아마 쏠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죠. 전작들에서 강한 네네. 역할들을 많이 봤는데 네. 이번에 또 다른 모습. 네. 억울한 일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고 네,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하는 네. 네. 네, 위로와 응원이 되기를 바라봅니다.